5월 13일 오늘의 역사. 1431년 오늘날 국가소방기관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조선 최초의 소방대 금화군이 창설되다. 1573년 일본 전국시대의 다이묘 다케다 신겐이 사망하다. 1607년 조선시대의 문신 서해 유성룡이 사망하다. 1762년 영조 사도세자를 뒤지에 감금하다. 1865년 미국 남북전쟁이 종전되다. 1917년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첫 번째 파티마의 성모 발현이 일어나다. 1950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스티비 원더가 출생하다. 1950년 신용카드사인 다이너스 클럽 최초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다. 1961년 미국의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출생하다. 1969년 말레이시아에서 5.13 학살 사건이 발생하다. 1972년 일본 오사카에서 백화점 화재가 나 118명이 사망하다. 1972년 일본 오사카에서 샌디치 백화점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118명이 사망하다. 1975년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다. 1980년 SMCNC가 창립되다. 1981년 바티칸에서 요한 바오로 2세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하다. 1986년 영국의 영화배우 로버트 패틴슨이 출생하다. 1988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개장을 하다. 1996년 강력한 뇌우에서 생겨난 토네이도로 방글라데시에서 600명이 사망하다. 1998년 자카르타에서 인종폭동이 발생, 중국계가 소유한 상점에서 약탈과 강간이 자행되다. 2001년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개장되다. 2001년 인기 댄스 그룹 H.O.T가 사실상 해체하다. 2006년 부산 시내버스 무료 환승 할인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다. 2014년 터키 소마의 탄광에서 폭발음이 일어나 301명이 사망하고 122명이 부상당하다. 2014년 북한 평양특별시에서 23층짜리 아파트가 붕괴,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다. 2015년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한 예비군이 총기를 난사한 뒤 자살하다. 2015년 펜실베니아 탈선 사고가 일어나다.